하나 둘 렛츠 바이 빌리포. 안녕하세요, 빌리포입니다. 네, 이번 솔로데이는요, 원래 솔로란 뜻이 뭐 연인과 헤어진 그런 분들, 아니면은 또 처음부터 연인이 아니었던 분들을 솔로라고 부르는데요. 솔로, 그런 솔로뿐만 아니라 모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그 힐링이 되는 곡이니까요.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 뮤직비디오의 포인트는 네? 각자 멤버 다섯 명이 각자 다른 캐릭터가 있어서 그게 또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누구는 또 백수가 있고, 또 어떤 친구는 꽃가지가 있고,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다 다르니까 그래 좀 그런 점에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뮤직비디오 보시면 제가 손으로 막 뭘 만지고 있어요. 이렇게 UFO랑 수신하려고 수신기를 막 만들고 있는데, 그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. 뭐 만지고 뭐 만들고 손으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 면이 좀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는 가족 이제 진짜로 대화도 많고 각자 이렇게 수다도 많아가지고 뭐 싸울 일도 없고 다 대화했으니까 그런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당연히 있긴 있는데 그런 점을 잘 조율하면서 저희가 되게 온 것 같아요.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의견이 나와도 서로 그냥 얘기하고 그냥 또 그래, 다행히 다섯 명 다 평화주의자여가지고 절대 싸움이 일어날 일 진짜 절대 큰 소리 나는 거 싫어요. 뭐 이게 막 우당탕 어우 무서워서 내가 손 떨려. 좀 걷다가 발맹이가 날아가다가 발맹이가 날아가다 머리 위에 또 넘어가서 물에 빠질 수 있나요? 아 물에 이제 이거 해야지 땀이 이거 야 지금 찾아간다 봉! 오케이 이제 찬드린이 이제 끝! 이제 찬드린은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. 일수 없어 없다 유원의 착살! 죄송합니다! 요즘에는 통으로 잡아 찬드린은 신의 원인 윤민수 선배님 있잖아요. 윤민수 선배님 그런 그 압구정 4번 출구 압구정 바이브 선배님 그런 이제 압구정 4번 출구라는 이제 좀 포기한 거 압구정 4번 출구로 다 모여라 압구정 4번 출구로 다 모여라 예 아 이런 노래입니다.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. 걷고 또 걷는다. 야 이게 진짜 저희가 이번에 뮤직뱅크 그쵸 항상 컴백하면 네. 오는 곳이죠. 뮤직뱅크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짧은 시간이잖아요. 근데 그 안에 모든 걸 표현하기가 쉽진 않은데 일단 최선을 다하자가 목표인 것 같아요. 뭐 멋있어 보이자 그런 것보다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 저희 뷰네포 지금 솔로데이로 열심히 활동 중이고요. 여름에 결혼하면 이제 곡 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그리고 마일러브 KBS에서 진행하는 뷰네포 사인CD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. 하나 둘 렛츠 라이 뷰네포 감사합니다.